네, 국제화제입니다. 오늘 이시가키 섬 투어 2일째 아침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시가키 섬을 벗어나서 이리오모테 섬에 가요. 다양한 액티비티가 지금 예약이 되어 있고요. 이리오모테 섬은 이시가키에서 배로 갈수 있고요. 그리고 오키나와 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에요, 사실. 그러나 90% 이상이 원시림으로 뒤덮여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고요. 정말 때묻지 않은 그러한 자연 경관을 트레킹, 카야킹, 하이킹 등등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리오모테 섬 가서 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트레킹을 할때 제가 카메라를 자주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키나와 본섬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날씨가 되게 안 좋은데 이곳 이시가키 섬은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교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이곳이 이시가키 항구고요. 이시가키 섬에서 갈수 있는 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 여기서 배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이시가키 섬에서 이리오모테 섬까지 뱃삭은 왕복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 합니다. 이리오모테가 올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것 같아요. 7월 달에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이시가키 사시는 분들 굉장히 기대감이 있네요.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뉴스랑. 저희는 이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고 배로 한 42분 정도 가면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기 좀 나이 드신 분이 저희 가이드를 해주실 분인 것 같아요. 가이드가 준비한 차를 타고 출발점까지 갑니다. 차로 이동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트레킹이랑 하이킹을 하고, 그리고 아마 점심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하이킹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트레킹 할것 같고요. 카야킹 할 때는 제가 영상을 찍기가 좀 불편해서 아마 많이 찍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저 가이드 분께서 다 준비를 해주시네요. 라이프 자켓이랑 아쿠아 슈즈랑 다 준비해 주시고, 간단하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방수 가방도 다 준비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이 갖고 오긴 했는데 편안하게 오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카야킹을 하고, 카야킹 하는 시간은 한 40분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트레킹까지 다 하고 나면은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시간을 소요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 저 이시가키 섬에서 카야킹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우리 교수님 아들. 예. 낚시 전문가, 낚시 전문가. 오늘 저 교수님 덕분에 정말 즐거운 여행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처음에 이제 와이프랑 이시가키 왔을 때는 정말 그냥 즐기는 여행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우리 저기 교수님한테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되게 알찬 여행하고 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드디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긴장되네. 뒤에 부부인데 되게 헤매시네. 가이드분이 고생하시네요.
ばっかりこいで、右がっかりがっつり右ばっかり。여러분들 저 앞에 보시는 거를 망그로우라고 하거든요. 저 뿌리가 막 여러 갈래로 난 거, 저게 이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늪지대에 서식하는 식물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영상에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가 폭포인데 오키나와에서 가장 높은 폭포 피나이사라 폭포라고 합니다. 영상에는 잘 잡힐지 모르겠네요. 거의 한 1시간 정도 카야킹을 마쳤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이리오모토의 매력을 볼 수 있는 트래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 본섬도 되게 숲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완전히 원시림입니다. 야, 레벨이 다르네 완전히. 여러분들 다 지금 나무 뿌리입니다. 뿌리. 와, 돌이 아니라 뿌리예요. 뿌리. 야, 이시가키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밌다. 가와이. 네, 한 40분 정도 등산을 하고 피나이사라 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멋지죠? 오키나와에서 가장 높고 큰 폭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수영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올 때 여기 가이드 분들이 보면 뒤에 백팩을 엄청 큰 걸 지고 올라오셨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보니까 이게 먹는 거를 이렇게 다 준비해 갖고 오셨네. 다들 여기서 무언가를 먹고 있어요. 가이드들이 고생하는 거지. 등에 잔뜩 이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 손님들한테 뭐 라면이라든지 간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혹시 도깨뚜마는
아, 근데 우리 가이드님이 면을 잊어먹고 안 가져오셨대요. 원래 면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 딴 데다 지금 면을 먹고 있는데, 여기 다 라면인데, 우리는. 면을 뜯죠. 면을. 면을 맛을 했다. 그냥 뭐 수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수프 닭게 뭐, 오이시도 오모이마스. 아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원래 오키나와가 파인애플 유명한데, 저 이시가키 섬이라든지 이르모테 이 동네가 이게 파인애플 정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맛있네. 이리오모테 트레킹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폭포에서부터 다시 약간 등산을 하고 또 카약을 타고 왔던 코스 그대로 해서 돌아갑니다. 끝나면 한 1시 반 정도, 전체 시간은 3시간, 3시간 반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